나가자.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은데? 일단 나갈까요? 일단 나가야 돼. 한 번만 더 봅시다. 아, 지금 힌트 같은데? 나가자. 아, 축하합니다. 할 줄 알았어. 가자. 아까 그 장소를 찾아야 되지. 죄송합니다. 아, 모르겠다. 올라 가보자. 핑크색 붙어 있어. 저쪽이야. 핑크 색깔이야. 아닌 것 같아. 아니야. 아, 몰라. 저 굳이 너무. 이게 맞나? 저기까지 가는 게 맞나? 이거 아니에요. 아니야. 아닌 것 같아. 아니야, 너무 멀어. 우리 아니야. 절대 아니야. 절대 아니라고? 그 정도야? 아니야. 어떻게 아니야? 아, 저 안에서 뭐를 찾았어야 되는데 왜? 아, 모르겠다. 야, 팀원끼리 좀 분쟁하지 맙시다. 봐봐, 이 부표가 이 지표가 원래 뭔가... 저 수지에 있는 부표일 거라고 생각이 난 잘 안 들어. 여기 아닌 것 같아요. 좀 과감해져 봐. 그래, 과감하게. 노력을 해야 보물을 얻을 거 아니야. 아니야. 노력을 해야 보물을 얻을 거 아니야. 가자! 불찬 답 없어. 생각해봐. 9월에 손바닥이 있으니까 다섯 개일지, 9월이니까 아홉 개일지 생각해야 돼. 우리는 저쪽에서 했을 때 아홉 번째 왔거든? 다섯 번째 가서. 다섯 번째로 가봐. 텍스트라든가 힌트나 주변에 떠 있는 게 뭐 있는지 봐봐. 그거 아니면 부표 건져야 돼. 일단 가보죠, 일로. 근데 이건 계속 원래 설치돼 있던 것 같아요. 그냥 여기로 올려볼까? 안 되나? 안 돼. 부표는 무거워? 어, 아래가 너무 무거워서. 어, 오빠 다 젖었어. 괜찮아? 안 되겠다. 이렇게 하는 방법. 아닌 것 같아. 그거. 아닌 것 같아. 봐봐. 일로, 여기. 근데 여기 뭐 없어. 이게 뭐 키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긴 너무. 잠깐, 사진의 장소가 아니라 그 사진을 찍은 장소가 아닐까요? 그러려면 물 위에 뭐가 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, 물 위가 아니라는 거지. 아, 그러니까 네. 대포 카메라로 찍을 수도 있는 거죠. 찾아보자. 그냥 무조건 찾아보자고? 네, 어쩔 수 없어요. 그렇다고? 그러면 저희가 제일 빠르니까 여기 한 바퀴 더 돌고 사진을 찍었던 장소가 맞는 것 같아. 여기는 원래 있던 것 같고 여기가 딱 사진을 찍었던 장소는 특정할 수가 없잖아. 아니, 특정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딱 사진 그림이에요. 이게 이 그림이. 보이지? 그러니까 저기서 가면 돼. 광은아 봐봐, 이 그림 보이지? 저기 가면 되는데 근데 우리 원래 있던 거야. 원래 어 여기 아니야. 형, 사진 찍은 곳으로 가요. 한 번만 이렇게 보고 가. 아니야. 바로 가? 가자, 바로 가자. 잘못 짚은 거. 사진 찍었을 것 같은 곳일 수 있을 것 같아. 아, 막치네. 막친다기보다는. 아, 너무 아니야, 시간을 낭비한다. 팀원끼리 그러지 맙시다. 3, 5, 8, 10이었나? 근데 우리가 여기 한번 왔다 감으로써 그 장소 저들한테 페이크는 될 것 같아. 네. 아, 여기 들려야 되는구나. 화이팅! 우리 1등이야. 급할 필요 없어. 형, 어디로 가야 돼요? 니네가 가자면. 네.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왜 아니야? 그러니까 우리가 부표를 다 본 건 아니긴 하잖아. 네. 그러니까 왜 아니야? 카메라가 없어요. 부표에. 아니야, 카메라 저기 뒤에 다 따라붙는 게 뭐야? 있었는데?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. 버려, 그런 생각 좀. 아, 다 풀고 가나 보다, 지금. 오케이, 근데 저희가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. 오케이? 아니, 다툰 게 아니라. 우리 다투지 않았어, 전혀. 아니, 어디로 가자고 하고 간 거 아니었어? 풀었어요? 보물 찾았어요? 아, 고생해. 어, 돈 여기 없어요? 어. 형. 저는 예측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기 뭔가 있었어요. 카메라 같은 게. 단서를 얘기해. 맞아, 단서를 얘기해야지. 카메라가 있는 곳을 얘기해봐. 단서는 단서를 사진을 찍은 장소. 그러니까 저 사진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저 장소가 아닐 것 같아서 그래서
저 사진인데 저 장소가 아니라면은 그 사진의 장소가 아니라면 찍은 장소가 아닐까라는 트라이로. 아니요, 먼저 다시 가볼래요, 여기를. 여기가 어디야? 마지막 2번. 왜 가? 단서도 있을 수 있으니. 에이, 우리가 그렇게 찾았는데 못 찾았으면 또 가도 못 찾을지 않을까? 아니, 난 찍은 장소도 괜찮을 것 같아. 그러니까 내가 계속 장소를 왜 각이 꺼려 있냐면 특정할 수 없어서야, 어딘지. 맞아, 여기서 찍었을 수도 있고 저기서 찍었을 수도 있고 여기서 찍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은 얼마든지 나오니까 찍으려면. 야, 형 화낸 거 아니야. 오케이, 오케이. 그렇게 느껴졌으면 미안. 오케이, 오케이. 미안, 화난 거 아니야. 이걸 찍은 장소다. 부표보다 훨씬 더 모호한 스팟이라고 생각했는데 강경하더라고요, 생각보다. 물론 마음속 깊이는 매우 쓸모없는 행동이라고 했지만 교수님 말대로 하기로 했죠.